기억이 사라지고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는 병인 치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엔 30, 40대 젊은 나이에 조기 치매가 오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의 일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쉬운 계산이 서툴러지고 평소 다니던 길을 헤맨다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병 중에서는 제일 좀 안 좋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고통 분담을 전부 같이 해야 돼요.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무서운 질병인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치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앞서서도 잠깐 봤는데요. 확실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가 더할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예전엔 그래도 전화번호는 잘 외웠거든요. 금세금세. 근데 요즘에는 내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어요.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 집번호, 병원 관련 번호 몇 개 말고는 뭐 외우고 있는 게 없고 또 외우려고도 사실은 하지는 않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네. 근데 그런 외우려고 하지 않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기억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물건을 어디 뒀는데 그 사실을 까먹고 네. 아니면 어디 두고서는 그냥 오는데 그건 조차도 잘 잊어버리고.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것도 사실은 내 기억에 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흔히 이제 깜빡깜빡하는 정도의 기억 장애를 건망증이라고 그렇죠. 많이 건망증.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 건망증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일이나 아니면 일정 시기 동안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드문드문 기억하기도 하는 그런 장애, 기억 장애를 이제 건망증이라고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망증도 일종의 이제 기억 장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망증도 일단은 장애긴 장애네요. 기억 장애. 기억 장애 네. 중에 하나다.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겪는 좀 흔한 건망증과 치매. 와는 어떤 구분이 가능하죠? 네, 건망증이 이제 기억 장애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건망증과 치매와의 차이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건망증과 치매 환자에서 보이는 기억 장애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네. 이제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은 이제 표를 보시면 사소한 일을 잊는 이제 그런 정도의 기억 장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후에 비가 온다라고 일기예보가 났으면 네. 아침에 출근할 때 반드시 우산을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막상 출근할 때는 이제 까먹고 우산을 놔두고 갔다가 지하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누구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소한 기억 장애를 저희가 임상에서는 건망증 정도의 기억 장애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제 치매 환자에서 보이는 기억 장애는 이제 굉장히 정도가 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분이 이제 사망을 하셔가지고 한 달 전에 뭐 장례식장을 다녀왔었는데 네. 이제 그 사실을 한 달 이후에 이제 다른 친구분들한테 전혀 그 친구가 사망하지 않았다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가 상가에 다녀왔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듣고 있던 친구분들이 이제 뭐 장례식장에 다녀오지 않았나 이렇게 일깨워 주어도 전혀 이제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네. 아주 정도가 심한 이제 기억 장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기억 장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이런 심한 기억 장애는 앞서 말씀드린 건망증이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네. 누구한테나 이렇게 생기는 그런 정도의 기억 장애는 아니고요. 반드시 뇌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기억 장애가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감별점을 말씀을 드리면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기억력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치매가 혹시 아닐까 이렇게 염려를 하셔서 스스로 이렇게 병원에 찾아서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네. 이제 기억장애가 심한 치매 환자분들은 본인은 오히려 이제 기억장애가 전혀 없다 부인을 하시는 경우가 나 많고 괜찮다. 네, 뭐 화를 내시거나 이제 그런 네.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환자분을 네. 모시고 이렇게 검사를 받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그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건망증 사례는 여러분도 좀 자주 겪지 않으세요? 예, 뭐 우산을 놔두고 온다든지 뭐 가스레인지 끄는 걸 잊어버린다든지. 근데 나 이러다가 이 건망증이 점점 심해져서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실은 해보셨죠? 네. 예. 근데 실제 궁금합니다. 이런 네.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는 건지요?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네. 치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치매는 질병은 아니고요. 질환 이름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증상, 치매 증상.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환자가 치매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치매 증상이 있다고 말을 할 때는 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선 이제 기억장애, 아까 말씀드린 심한 정도의 기억장애가 있으면서 이제 다발성 인지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어 있을 경우 다발성 인지장애라는 것은 기억력 장애 외에도 뭐 길찾기 장애라든지 판단력 장애라든지 계산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서 이전에 잘 수행하던 그런 이제 수행, 일상생활 수행을 잘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 환자분은 치매 증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건망증 아주 경한 정도의 기억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외래 내원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매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자세한 병력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검사를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억장애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이제 사소한 정도고 네. 그다음에 다발성 인지장애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반되더라도 굉장히 또 사소하게 예. 이제 중하게는 아니고 사소하게 동반이 돼서 이런 분들은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치매 환자라고는 하지는 않고 경도 인지장애 환자라고 말씀드리고 경도 인지장애하고 건망증 깜빡깜빡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우선 이제 임상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의학적 용어로 말할 때 네.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는 그런 이제 진단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많고 이런 경도 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건망증 같은 경우는 이 상태가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별 문제는 없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해마다 적게는 100명 중에 5명, 네. 그다음에 많게는 100명 중에 20명 정도 치매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뭐 양호한 상태로 가는 80명에 해당이 될지 네. 또는 누가 그 치매로 진행하는 20명에 포함될지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심한 이제 건망증 정도, 경도인지장애라 하더라도 세심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명 중에 5명도 적지 않은데요, 교수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해서 네. 그냥 이렇게 안심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2025년이 되면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될 거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는데 가장 큰 것은 이런 신경퇴행성 치매 질환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병률이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치매 걸리기 전에 다른 질환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셨던 분들이 수가 네. 지금은 이제 많이 감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매의 유병률이나 발생률이 증가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다른 있고. 병들은 또 극복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극복이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간접적인 이유로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좀 들 수가 있는데 네. 대중교통 수단 발달로 인해 가지고 뭐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던가 이제 다른 네. 말로 하면 운동 부족을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식습관이 많이 이제 달라져가지고 성인병이 많이 호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인병들도 치매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해가지고 생활에서는 편리함을 많이 느끼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사회 활동이라든지 두뇌 활동은 많이 감소가 된 편입니다. 네. 이런 사회 활동이나 두뇌 활동이 감소가 되는 것도 결국은 치매의 그런 유병률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하나의 이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뇌에 손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뇌에 정확히 어떤 부분의 손상을 받으면 이게 치매가 발병합니까? 아까 치매라는 것이 기억장애와 다발성 인지장애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문제를 야기시킬 때 치매 증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다발성 인지장애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네, 그림입니다. 네, 그림이고 지금 이제 그림에 표시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왼쪽이 앞부분이고 오른쪽이 그렇죠. 이 그림은 지금 뇌는 크게 오른쪽 왼쪽 뇌가 있는데 네. 왼쪽 뇌를 옆에서 본 그림이고요. 네. 여기가 지금 앞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뒤통수가 네. 되겠습니다. 뒤통수가 되고 네. 지금 이제 적어놓은 건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언어 기능, 그다음에 시공간 기능 쉽게 말하면 길찾기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산 기능, 도구 사용
능력, 그다음에 뭐 판단력, 동기부여, 행동조절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이 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을 인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 기능은 뇌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뇌의 바깥쪽 껍데기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네. 이런 모든 인지 기능이 뇌의 한 곳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처럼 각각 부위별로 해당하는 그런 인지 기능이 담당하는 인지 기능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뇌가 아주 분업화가 그렇죠.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분업화가 되어져 있고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뇌 안측, 그러니까 측면이 되겠죠. 네. 뇌 측면 안쪽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 해마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이 해마 보이시죠? 네. 이거하고 혹시 닮았습니까? 모양이 닮았다라고 해서 이름도 저희가 이제 해마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도 기억을 히포키부스. 담당하는 뇌 구조. 그렇죠. 예. 핵심적인 구조가 다른 부위도 많지만 핵심적인 구조가 해마가 되겠고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MRI상에서 해마를 표시한 것인데 예. 좀 진하게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이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마가 양측에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뇌 구조물은 오른쪽 뇌, 왼쪽 뇌 하나씩 있습니다. 두 개가 대칭적으로? 있죠. 네, 대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건망증 정도의 경도 인지 장애 환자분의 해마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기억 장애가 심한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그런 해마를 이렇게 보시게 되겠는데 네. 좌우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오른쪽에 경도 인지 장애 환자분의 해마는 굉장히 좀 통통하게 보이고요. 네, 꽉 차 있는 느낌. 예, 맞습니다. 보이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해마 같은 경우에는 그 부피가 굉장히 감소되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이렇게 커져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빈 공간 까만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 부위는 이제 내척수액이 내척수액에 내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저 부위는 이제 내척수액이 차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똑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의 부피가 감소되니까 다른 부피가 이제 늘어나서 보이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을 받아서 결국 기억장애로 증상이 시작하고 네. 점차 진행하는 그런 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기억장애부터 시작해서 점점 뭔가 진행되는 증상들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진행 단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이제 치매, 가장 흔한 앞서 말씀드린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단계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해마부터 손상을 받기 때문에 기억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뇌 손상 부위가 해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두정엽 부위, 앞서 보셨던 뇌 그림에서 전두엽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정엽에 여러 가지 인지장애였던 길찾기 장애나 언어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기 이후에 가게 되면은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도 뇌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움직임에도 불편... 문제가 생기죠. 아, 예, 보행장애가 생기고 또 예. 떨림증 아시죠? 텐데 이제 몸 떨림도 같이 동반이 약간 되고 파킨슨과 비슷한 증상인가요? 말기에는 떨림증 자체는 파킨슨하고 조금 구분이 되지만 어쨌든 네. 이제 그런 운동 장애가 동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운동 장애도 심해지고 인지 장애도 굉장히 심해져서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그런 와상 상태가 되고 네. 이 무렵에는 여러 가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실제 알츠하이머 그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계신 79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증상이 어떠셨는지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했던 걸 잊어버리고 계속 묻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가 한 얘기를 잊어버리고 이제 뭐 잊어버리면 이제 들고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못 찾으면 밤새도록 찾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잊어버린 걸 그러고는 어디서 또 찾아다 놔. 나중에 돈 계산을 해. 돈을 계산을 못 하는 거라. 이제 계속 안 좋아지죠. 오늘도 지금 약을 지금 올려달라고 그랬거든. 10단계 쓰던 걸 15단계로 이제 좀 올려달라고 했어요. 이제 가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거라. 알츠하이머 저거 병이 저게 저 병 중에서는 제일 좀 안 좋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 고통 분담을 전부 같이 해야 돼. 지금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신 보호자분의 말씀이었거든요. 치매 증상 중에서도 알츠하이머가 가장 흔한 건가요? 치매를 유발하는 그런 신경퇴행성 질환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이고 이제 그 증상이 치매 증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예. 있습니까? 원인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분이 사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조직을 이제 부검을 하는 거죠. 부검을 해서 내 조직을 보게 되면 그림처럼 정상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상한 단백질 축적물이 있습니다. 노인반이라고 하는 이런 별표 모양으로 모양은 되게 예쁘게 보이는데 굉장히 나쁜 이제 축적물이 되고. 이게 뇌 사진인 거예요? 예, 뇌의 조직 사진이 조직 되겠습니다. 사진. 네. 그리고 신경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특히 이렇게 화염 모양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특히 노인반은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 신경섬유 다발은 역시 그러니까 정상인에서 나타나지 않은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생기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뇌에 축적이 되면서 정상적인 신경세포를 손상시켜서 결국은 이제 치매가 유발이 되는 그런 병이 알츠하이머 병인데 네.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축적물이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80세, 90세까지 이런 이상한 단백질 축적이 안 되고 맞아요. 치매 없이 잘 사시는지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약제를 아직까지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치면 사실 분은 뭐 잘 규칙적으로 관리 잘하셨는데 암에 걸리시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치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알츠하이머는 뇌세포에 아까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이상 단백질이 축적되어서 발병을 한다. 네. 그리고 치매 증상을 유발시키는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질환은 뭐죠? 치매를 네. 증상을 발병시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치매의 종류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금방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서 치매가 생기는 게 혈관성 치매가.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예,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졸중 맞습니다. 예, 그런 거하고 그리고 이런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이 같이 생기는 혼합형 치매도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매 발병의 거의 한 80 내지 90%를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에서 10%가 이제 기타 다른 질환이 되겠는데 아까 제가 치매는 증상이고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많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질환별로 조금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신경퇴행성 질환은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되고 네. 조금 생소하지만 뭐 루이체 치매 여러 가지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들 중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혈관성 질환인데 결국 이제 혈관성 치매를 유발하겠죠.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요독증, 그다음에 간 기능에 장애가 생겨도 이제 치매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뇌과적 질환, 기타 비타민 결핍이 되거나 신경매독과 같은 뇌감염증, 그리고 뇌종양도 역시 치매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이렇게 다양하네요. 네.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 가장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아까 인터뷰해 주신 그 가족분도 그러셨고 사실 고령에서 많이 발병을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뭐 40대 아니면 심지어 뭐 그 미만 30대에서도 이런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나타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저희가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네. 65세 미만에 30, 40대도 역시 포함이 되고요. 그런 치매를 저희가 초록이 치매라고 초록이? 예, 초록이 치매라고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노년 치매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적지만 그래도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2012년도 이렇게 통계를 보게 되면 17% 전체 치매 환자의 17%가 초록이 치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이제 해마다 늘어 나는데 이런 네. 초록이 치매와 노년 치매의 차이는 네. 우선 초록이 치매는 노년 치매에 비해서 진행 경과가 좀 빠릅니다. 빠르고 아, 진행이 빠르다고요? 네, 진행이 조금 전체적인 기간이 좀 빠르게 진행을 아니, 하게 되고 암도 뭐 진행 경과가 빠르다. 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네. 젊은 층에서 발병하는 네, 네. 치매도 마찬가지. 네, 치매도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네. 그리고 또 운동 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중기 이후에 동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 장애가 질환의 초기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많고 또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가족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에 의해서 발병하는 치매가 초록이 치매에서 노년 치매 보다는 조금 이제 많은 편이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네, 알츠하이머병은 아까 그 뇌에 이상 단백질이 쌓이는 거라고 하셨고 네. 이제 뇌 혈관에 이상이 생겨도 이제 치매가 발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둘 증상이 좀 차이가 납니까?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치매를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약간 증상에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뇌에 이상한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런 단백질은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뭐 수년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질환도 서서히 이렇게 발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혈관성 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이 갑자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상 자체도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고 갑자기라는 건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예요? 그렇죠. 뭐 1분 전에는 괜찮았는데 1분 이후에 뇌경색 발생하면서 같이 치매가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혈관성 치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해마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해마가 먼저 손상이 받기 때문에 기억장애로 시작을 하게 되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뇌의 어떤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뇌의 이제 다양한 부위에서 다양한 인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다양한 그 뇌경색이 생기는 또 뇌출혈이 생기는 그런 부위에 담당되어지는 인지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증상 발생도 다양하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마에 뇌출혈이 생겼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기억장애로 혈관성 치매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중기 이후에 운동장애가 동반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운동장애를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뇌부위하고 같이 이렇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기 쉽기 때문에 네. 반신마비라든지 또는 안면마비나 구음장애와 같은 이제 그러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하고 인지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무섭네요. 네. 그럼 혈관성 치매를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라면 뇌 쪽에 문제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고혈압. 네, 맞습니다. 뇌졸중 위험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 아, 당뇨. 네. 혈관성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이 혈관성 치매에 좀 호발될 가능성이 많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아까 경도 인지 장애의 경우에도 쉽게 건망증의 경우에도 한 5에서 20%는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술만 드시면 필름이 끊기는 있으세요? 너무 끄덕끄덕. 주변에 보면은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혹은 기억을 잘 못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주량이 넘어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네. 이런 분들이 혹시 그러면 치매와 연관성이 높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량의 알코올은 뇌의 전반에 걸쳐서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뇌세포 손상을 주기 때문에 네. 과량의 알코올을 장기간 동안 이렇게 섭취를 하신 분들은 인지 뇌세포 손상이 많아져서 인지기능 장애가 오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치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치매를 알코올성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소량의 술, 반주로 한두 잔 정도 매일 드신다거나. 술 종류 상관없이요? 포도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인지기능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치매 예방 수칙에도 금주는 아니지만 이제 절주를 조금 이제 권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네. 뭐 와인 한 잔, 포도주 한 잔이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네. 그런 뉴스도 있잖아요. 네. 아, 한 잔쯤은 괜찮지만 과도한 양의 술은 무조건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보통 그 치매 환자를 가족분들이 많이 모시고 온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난 아니야, 난 뭐 걱정 없어. 오히려 걱정이 없어서 가족분들이 모시고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검사를 먼저 받게 됩니까? 네, 우선 가족분들이 이제 모시고든 이제 본인이 오시든 저희가 치매 검사를 하는 이제 단계가 조금 있습니다. 네. 먼저 치매 환자분이 오시면 제가 자세한 병력 이제 문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진을 통해서 환자분이 다발성 인지 장애가 있는지 기억 장애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신경심리 검사 환자분들은 주로 기억력 검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환자분의 기억장애 정도 그리고 인지장애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그려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신다고요. 네, 시간 지납력, 장소 지납력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네. 그리고 이건 전두엽 기능의 일종인데 숫자를 이렇게 연속해서 이어나가는. 네.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 외에도 치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아까 치매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한 검사를 감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고 네. 그리고 뇌 영상, 뇌 MRI나 CT를 통해서 뇌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 영상 검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문진, 병력 청취하고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 인지기능 검사 하고 오신 분 말씀 들어보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시던데 IQ 검사하는 것 같다고 네. 어렵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꼭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검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네. 보호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끝에 저희가 뇌영상 검사에서 MRI와 CT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뇌영상 검사에서는 PET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는 뇌? 것처럼. PET 검사입니까? 예. PET은 암 환자에서 주로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매 네. 환자에서도 저희가 PET 검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네 가지가 초기 단계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의 사진이고 언뜻 봤을 때 노란 네.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구나라고 맞습니다. 보여지네요. 예. 빨갛게 보이는 이런 주황색 부위가 뇌 기능이 좋은 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초록색이나 이렇게 노랗게 되는 부위 이런 부위들은 뇌 기능이 떨어진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기 이후에 보시면 기능이 좋았던 부위들이 이제 범위가 조금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PET 검사를 통해서 뇌 기능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뇌 척수액 검사라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까만 드렸는데 부분이었다. 네. 그래서 뇌는 뇌 척수액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이상 단백질 축적을 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했고 네. 저희가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암을 검사하듯이 사실은 뇌 조직 검사를 해서 뇌에서 이렇게 이상 단백질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봐야지 확진이 되겠습니다. 네, 눈을 근데, 육안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살아 있는 분한테 뇌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뇌가 떠 있는 공간이 뇌 척수액을 간접적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떨어지는 단백질 수치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알츠하이머병을 간접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외국에서는 거의 한 10년 전부터 그런 검사를 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서울의 한 몇몇 병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유용도가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4월부터 이렇게 뇌축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부산대학병원에서 올해부터요? 올해 4월부터? 네, 4월부터 뇌축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치매 진단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진단법이 더 발전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진단 방법을 통해서 일단 치매 진단은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단을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네. 근데 과연 치매가 치료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사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네. 치료 가능한 치매와 치료가 안 되는 치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치료가 안 되는 치매는 계속 말씀드리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그런 신경퇴행성 질환. 근데 그런 병들은 왜 이제 그 단백질이 생기는지, 그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료는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네. 그 대신에 치료가 되는 치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시면은 이제 혈관성 치매도 뇌혈관 질환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은 더 이상 질환이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가 가능한 치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나빠지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으로 돌릴 수 있는 겁니까? 돌릴 수 있는 상황. 어떤 분들은 뇌 출혈이나 뇌경색의 범위가 작으면 다른 뇌 부위가 이렇게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확 떨어졌을 때보다는 조금은 향상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완전히 뭐 회복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신경퇴행성 치매는 계속 진행을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잘 관리를 하면은 혈관성 치매는 더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서 네. 저희가 치료 가능한 치매에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네. 기타 뇌과적 질환이나 신경매독, 뇌종양, 비타민 부족, 뇌전증, 약물에 의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인 질환을 저희가 교정을 하면 그 교정이 됨과 동시에 치매 증상도 교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 가능한 치매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신경퇴행성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 네네. 치료가 힘들다고 하셨지만 모든 병은 그래도 초기에 발견을 하면 초기에 좀 조치를 취하면 뭐든지 네. 치료가 좀 수월해지잖아요. 네. 제 근본적인 치료는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라고 개발되어서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약제가 있고, 네. 이런 약제들은 결국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상 단백질이 생겨서 뇌 손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인 아스티콜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질이 감소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 장애가 온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된 약제들은 그런 아스티콜린을 조금 이렇게 보완해 주는 그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약제들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약을 복용을 해도 계속 진행은 합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해 가지고 약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복용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 경과에서. 그러니까 진행 경과가 느리고 또 환자분이 양호한 상태가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약물을 꾸준하게 잘 복용하는 분들은 양호한 상태가 되게 오래가는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에 달아서 해주지 다 기억해주지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서 사실은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대로 머리를 잘 쓰면 계속 그 운동을 하면 인지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어른들이 뭐 놀이로 많이 하시는 거 있죠. 고스톱. 명절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머리 쓰시면서 돈 계산하시고 이런 고스톱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바둑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인지 기능을 올리는데 실제 도움이 됩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그 두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제 고스톱이나 바둑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방법을 잘 몰라서 사실 어떠한 이제 복잡한 인지 기능이 관여를 한다라는 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고스톱 없지만 교수님 못 치세요? 네, 근데 점수를 내는 정도는 이렇게 들어와서 네. 그럼 이제 계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복잡한 그런 기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이 두뇌 활동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앞서 인지 기능은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뇌는 오른쪽 뇌와 그리고 왼쪽 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좌우 뇌가 하는 인지 기능도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 뇌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언어 기능을 그다음에 계산 능력 뭐 이런 걸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뇌 같은 경우에는 길찾기 기능 그런 것 그다음에 뭐 시 공간에서 뭔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블록 쌓기 같은 그런 기능을 이제 오른쪽 뇌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뇌의 기능을 좀 더 활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두뇌 활동을 해주시면 인지 기능이 도와지는데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좀 놀이를 추천을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좌측 뇌를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추천 활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 관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독서를 한 뒤에 요양문, 감상문 쓰기, 그다음에 친구하고 이메일 주고받기. 일기를 쓰는 것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기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가계부를 쓴다. 가계부도 좋죠. 그건 이제 계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좌측 뇌를 더 활발하게. 잔의 운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어 배우기, 그다음 계산 같은 경우에는 암산을 조금 해본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잔해를 좀 더 활발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 그리기, 블록 쌓기, 그다음에 종이 접기,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운전해 보기, 그리고 노래 부르기가 있는데요. 노래 부르기에서 음정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이제 운의 활동입니다. 근데 가사를 외우는 것은 잔해 활동이기 때문에 가사를 외워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잔의 운해를 더 이렇게 같이 활발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둑이나 고스톱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네요. 예. 좌뇌와 우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기서 취향에 맞게 골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경도 인지 장애, 뭐 건망증부터 뭐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걱정이 돼요. 걱정되세요. 이미 그냥 깜빡깜빡 한다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혹시 그래서 오늘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어느 분께 드릴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요? 예. 미랑 일이 있어갖고 잠시 갔다 온다고 갔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뭐를 모르셨어요? 갈치를 조리나 놓고 가스 안 끄고 그대로 갔었어요. 그걸 오후에 한 7시쯤 돼갖고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 아, 전혀 7시까지 모르셨어요? 가스레인지 불 켜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 전화가 왔어. 네. 그래 그럼 그 가스 뭐 언제 나나 가더라고. 아니 그 뭐 가스 뭐 끄어갔는데 아무것도 이상 없다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냄비 올려놔놓고
불도 안 끄고 그냥 갔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라. 지금 문제는 뭐 가스레인지 불 켜둔 사실 자체를 완전히 까먹으셨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일이 이번에 처음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있으시면 한번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한 번 가지고는 네.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외출하실 때 주의를 딴 곳으로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 정도는 조금 그러시고요. 이제 이런 일이 한 두 번 정도 있으시면은 한번 이렇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증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억 경도 인지 장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하나의 에피소드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네. 검사받을 네. 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예. 말씀. 예. 근데 저도 사실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요. 저 막 전화하고 있었는데 네. 전화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기를 찾고 한참 찾다가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저도 약간 평소에도 깜빡깜빡 자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저도 혹시 검사 받아볼 필요가 자주 있어요? 하시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자주 하시면? 네, 자주 하시면. 빈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오실 때는 반드시 이제 다른 보호자분하고 같이 동행을 하셔서 본인의 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예. 아니면 보호자 동행해서 예, 해서 이제 보호자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지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제 자세한 면담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보통 여기 이렇게 교수님 모시면 이렇게 여쭤보면 대충 뭐 한 분은 가보셔도 되고 한 분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은 전부 다 검사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 수 있는 그런 뭐 진단, 뭐 자가 진단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건망증 수준의 그런 사소한 기억장애도 아주 자주 빈번하게 하루에 뭐 어떤 분들은 수십 번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그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하고 네. 그다음에 그 치매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그런 증상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금방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같은 질문을 뭐 돌아서면 또 하시고 계속 그런 이제 행동을 하신다. 짜증내잖아요. 아까 그렇죠. 싸우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런 증상들이 아주 흔한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거나 또 심한 중요한 일을 잊어버렸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나는 기억장애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환자분이 계시면 반드시 보호자분이 이제 환자분을 모시고 치매 검사를 받기를 이제 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네. 기억 장애 말고도 이제 성격 변화하고 그리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이제 그런 어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을 한다거나 너 내 거 훔쳐갔지. 또는 뭐 상대 배우자분들이 바람을 폈다라거나 이제 뭐 70대 80대 부부신데도 할머님이 할아버지 계속 이렇게 바람을 폈다고 의심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성격 예전에는 말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 말수가 줄어들고 관심도 없고 게을러지고 또 밖에서 이상한 물건 같은 걸 주워서 집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신다든지 하는 그런 이상 행동이나 성격 변화가 네. 기억장애는 크게 두드러지진 않아도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말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고 이제 굉장히 안전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네. 반대로 막 이렇게 수다쟁이가 또 네,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이상 행동이나 성격 변화로 시작하는 그런 전두 측두엽 치매라고 하는 그런 신경퇴행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도록 이제 권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치매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긴 말씀을 해주. 셨지만 이 질문을 사실은 제일 하고 싶었어요. 네. 예방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저희 이제 질병관리본부와 노인성 치매 임상연구센터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그런 일반인들이 지켜야 될 생활 수칙을 6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예방 수칙? 예, 예방 수칙인데 그 첫 글자를 따서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어머. 외우기도 쉽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회활동을 하고 대뇌활동, 이제 두뇌활동을 하는 거죠. 천박하게 술을 마시지 말고 네. 아 이거 음주하시는 분들 약간 기분 나쁘시겠네요. 네. 그다음에 명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할 거 이제 뇌에 좋은 음식을 드신다라는 이제 그런 것인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 6가지 중에서요 네.
좀 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세 가지가 이제 진땀나게 운동하는 첫 번째 것, 그다음에 사회 활동하는 것, 네. 그다음에 두뇌 활동하는 것이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좀 더 이제 중요한 세 가지가 되겠고 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1번이네요. 네. 그래서 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네. 자꾸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 약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 많은 이제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현재는 이제 약을 먹어도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상한 단백질이 축적이 돼도 결국 그 단백질에 저항할 수 있는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그런 이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운동하기가 되고 그런데 그냥 운동이 아니라 진땀나게 운동할 정도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운동을 하면은 치매 예방률 이제 발생률이 80% 정도가 된다고 80%나요? 하니까 매일 운동을 하셔야 되고 유산소 네. 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꼭 세 번 이상을 하셔야 된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생활 수칙 외우셨죠? 네. 예. 몇 가지라고요? 자, 진, 인, 사, 대, 천, 명. 예. 자, 또 당부의 말씀 어떤 게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결국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 제일 많으시니까 네. 그 환자분들 보호자분이나 환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궁극적인 약제는 없지만 약을 먹어도 진행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절망적으로 이제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한 가지 이제 사실은 약을 복용하면은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는 확실하게 경과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을 하느냐 아니면 진행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발견을 해서 약물을 시작을 하느냐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치매가 의심이 되면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약물을 조기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네. 또 치매는 치료가 안 되는 치매도 있지만 치료 가능한 치매도 아까 보셨듯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증상이 의심이 되는 환자분이나 어떤 다른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반드시 치매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약물을 이제 치료를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해가지고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방 수칙은 누구나 이렇게 생활에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고에 의하면 신경세포 특히 이제 신경퇴행성 치매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의 변화가 20대나 30대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진인사 대청명의 생활 수칙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누구나 다 나이는 들고 또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치매는 가족의 보살핌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 다가오는 어버이날에는 가서 이제 기억장애라든지 아니면 성격 변화, 행동 좀 달라지신 게 없는지 조금 더 평소보다는 세심하게 관찰하는 그런 효를 실천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은주 교수를 모시고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